사이즈는 66으로 하겠습니다. 허리 사이즈는 72cm고요. 힙 사이즈는 94cm입니다. 바지 길이는 92고요. 미드 길이가 있습니다. 바지에는 먼저 허리 사이즈와 힙 사이즈는 4분의 1로 나누는 거 기본입니다. 70이 나누기 했더니 18cm 나왔고요. 94 나누기 했더니 23.5가 나왔습니다. 바지 길이는 그대로 놓고요. 이 미드 길이는 4분의 1로 나눈 힙 사이즈죠. 23.5에서 1cm 추가합니다. 그러면 24.5가 됩니다. 이것이 미드 길이가 됩니다. 바지 길이 나누어서 놓겠습니다. 92니까 영상에서는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90이 나왔습니다. 18cm 기본 허리에서 힙 길이 놔줍니다. 그리고 미드 길이 나왔죠? 24.5 미드 길이 놓습니다. 팔 놓고 24.5 각도를 맞추는 거죠. 스커트 할 때는 여기서 힙 사이즈를 놨는데 바지 할 때는 여기서 힙 사이즈를 놓습니다. 힙 사이즈 23.5 놓습니다. 포인트 힙에서 4.5에서 5cm까지 나가라고 써 있는데 일단 기본 4.5를 놓겠습니다. 이따 뒷판 할 때도 개인 맞춤이 아니니까 일단 기존 나가는 선을 놓겠습니다. 4.5 이렇게 놔줍니다. 이 눈 상태에서 여기서 중앙을 나눠줍니다. 절반을 아래까지 통 부분까지 절반 사이즈입니다. 절반 요거에서 절반 사이즈를 놔줍니다. 그 다음에 이 힙에서 힙선 미드길이 선 여기서 아래에 이 길이 절반을 나눕니다.
합이 자가 짧으니까 저는 줄자를 이용 많이 합니다. 줄자가 사이즈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고요. 34cm입니다. 절반을 했더니 34. 절반 나누니까 34인데요. 이건 기준선이고요. 요 선에서 기준선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니까 요 선에서 10cm 바지가 긴 사람들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중심선이. 그러니까 중심선 기준 놔주시고요. 10cm 올라갑니다. 요 중심선에서. 그러면 이게 무릎선이 됩니다. 그리고 저 재단은 이 상태에서 이 센터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센터 중심선을 딱 잡아줍니다. 잘못 그렸다 할지라도 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지 이 통부터 놓겠습니다. 일자 바지는 8cm입니다. 8cm 놓고요. 무릎선에도 8cm 일자 바지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 무릎 부분에서는 0.5 조금 쳐줍니다. 이 무릎 부분을. 그리고 바지 통을 넣습니다. 이제 일자로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무릎 부분만 살짝 휘어줍니다. 이 휘어줄 때는 언제든지 곡자를 이용합니다. 살짝 쳤습니다. 일자 바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자의 기준이 되는 많이 흰 쪽, 최고 많이 흰 쪽으로 곡자로 자연스러운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4cm 나갔잖아요. 그럼 여기 중앙, 여기 중앙에서 중앙센터에서 2cm 올라갑니다. 2cm 올라간 부분에서 요 힙선까지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바지가 지금 형태가 나오죠. 여기 앞 중심 배 부분은 배가 살짝 나왔으니까 이것도 곡자를 이용해서 0.5 정도 예쁜 선으로 쳐줍니다.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 허리만 놓으면 되겠죠? 허리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허리만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절개해 줍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허리 사이즈만 맞추면 됩니다. 이 바스 1cm씩 빼줬습니다. 바스를 이렇게 놓고도 허리가 남는 부분은 옆에서 쳐줍니다. 제일 많이 휘어진 쪽으로 펴주고요. 다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무릎선이죠. 무릎선 아까 다 안 그려졌네. 무릎선에서 이 곡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여성 바지, 일자 바지 기본 66 사이즈 앞판이 완성됐습니다. 패턴으로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입니다. 이게 뒷판 시작하겠습니다. 18 힙선 넣고요. 미드 길이 넣고요. 무릎선 넣고요. 앞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제 뒷판 23.5 힙 사이즈 놓습니다. 뒷판은 11cm 나갑니다. 여기 길이. 11cm. 여기 이제 틀린 거죠. 11cm 나가고 아래로 1.5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여기 중앙선은 2.5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센터부터 놔야 되겠죠? 센터 입니다. 센터가 17.5 나왔습니다.
밥판 하나 가지고 뒷판까지 뜨는 재단도 있던데요. 저는 다 따로따로 뜹니다. 여기도 센터 잡아놓습니다. 이제 센터 잡았습니다. 바지통을 넣겠습니다. 뒷판 바지통을 넣을 때는 앞판보다 2cm 더 나갑니다. 8cm 줬잖아요. 통바지, 일자바지 8cm에서 2cm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0cm입니다. 무릎선에서도 2cm 더 나갑니다. 무릎선과 똑같이 여기서 무릎선에서 살짝 휘어지게 하기로 했죠. 쳐주기로 했죠. 바지 톤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휘어진 부분으로 여기를 그려줍니다. 바지 모양에 따라서 여기를 더 파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자바지의 경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일자바지는 기본입니다. 살이 없는 사람은 여기를 더 쳐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센터 선에서 4cm 0.8 정도 떨어지게 4cm 들어가서 선을 밀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그려야 되겠죠? 줍니다. 그럼 이것도 절개하고 하겠습니다. 이 절개하는 이유는 이 바지통을 한 번에 넣는다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지 통을 한 번에 하잖아요. 이쪽 저쪽 안 그리고 중심선에서 그래도 정확하겠죠. 나가는 분량이 많이 나가고 덜 나가고 할 것 같고. 이제 허리 맞추겠습니다. 여기 중심 부분 2cm 올라갑니다. 2cm 올라가서 허리 사이즈 다스를 중심에서 20일이 나왔는데 중심선에서 다스를 잡아줍니다. 뒷다트는 10cm 놔줍니다.
곡절 1.5씩 빼줍니다. 수접을. 합이 3cm입니다. 요거를 빼주고도 여기 남는 부분은 곡자를 쳐줍니다. 자, 허리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18.5였습니다. 18점입니다. 참. 18점 허리 사이즈. 시접 다트 빼고도 빼고 남은 요 허리 사이즈 맞추고 또 남았잖아요. 그러면 곡자로 쳐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곡자를 이용해서 뒷판 완성입니다. 이거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따로따로 떴어도 다 포인트가 다 맞고 잘 맞죠? 이제 패턴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롱 바지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따로따로 재단했어도 센터가 딱딱 잘 맞지요. 그리고 뒷판, 앞판 패턴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에 접은 상태에서 지금 바지 통을 넣습니다. 보이시죠? 판타롱으로 하니까 12cm 나갑니다. 무릎선 여기서 10cm만 나갑니다. 밑에 통은 통보다 적게 넣죠? 그리고 통을 그려줍니다. 통이 이제 잡혔죠. 판타롱 잡혔고요. 여기는 이 곡자가 제일 많이 휘어진 쪽으로 그려줍니다. 이 센터 2cm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 센터까지
자연순으로 그려줍니다. 여기 앞 중심 배 부분 곡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살짝 쳐줍니다. 판타롱 바지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따로따로 재단했어도 센터가 딱딱 잘 맞지요. 그리고 뒷판, 앞판 패턴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